대회가 체육관 개관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게 정설이고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좋은 체육관이 있는데 좀 좋은 쪽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일선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죠.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대학교가. 선수들을 위해서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맹상훈. 동점이 되나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리바운드가 최승욱. 가볍게 얹어놓지만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한번 볼 쟁탈들이 일어납니다. 최승욱. 자, 최승욱. 자, 이렇게 되면은 54대 53에서 자유투까지 들어간다면 동점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동점이 되면 그런 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넘어가겠죠. 자, 후반전의 사나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역전을 눈앞에 두고, 동점을 눈앞에 두고 자유투랑 들어가지 않고요. 인상은 다급하죠? 네, 고동원, 다시 허운. 자, 빼줍니다. 다시 허운. 자, 개성구의 모든 눈은 허운에 쏠려 있는데 말이죠. 다른 선수가 거들고 오릅니다. 정의원 올라갑니다. 자, 몸을 부딪혀가면서 공격을 시도해가는데요. 다시 한 번, 네! 아, 정의원! 득점 성공을 시키면서 파울까지 내놨습니다. 56대 53. 한필상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웅 선수 말고 이 다른 선수가 좀 더 거둬줘야 되는데 아주 제때 정현 선수가 나서줬네요. 지금 안영구의 이민성 선수는 세종대학교에 있죠. 서울대를 시험을 쳤던 이 선수였고요. 네. 정현 선수는 지금 192 정도 됩니다. 저도 자주 헷갈려요. 연대 최승욱, 개성 최승욱. 연대 최승욱 선수가 대구가 출신이죠? 부산 출신. 아, 부산 출신이죠. 부산. 네. 동아 쪽에 있었죠. 네. 네. 더 헷갈리는 건 두 선수가 같은 시기에 국가대표에 뽑힌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 역시도 그 선수가 그 선수였나 할 정도였으니까. 자, 지금은 박인택이 가능부를 쳐놨고요. 자, 허운. 자, 정의원, 고동현, 빨리 갈 필요는 없죠, 지금. 네. 아, 패스가 가렸고요. 아, 하지만 박인택이 걸렸습니다. 아, 네. 자, 한준호의 골밑은 막혔고, 지금은 개성구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한준호 선수가 잘 끊었네요. 네. 자, 지금은 한유아 선수를 기억하네요. 김국찬 선수를 다시 기억하네요. 자, 다시 1쿼터 베스트 라인업으로 돌아간 용산구. 자, 개성구는 현재 이 최성욱 선수와 그리고 서성우 선수가 파울이 4개입니다. 자, 볼 걷어내는 용산구. 자, 허운 빼주고요. 잘라줬는데. 네. 자,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허운. 다시 한번 빼주고요. 아, 짧았어요. 자, 리바운드 걸어내고요. 정의원, 정의원. 아, 네. 2패에서 연속으로 좋은 할라를 보여주는 정의원입니다. 허운 선수도 지금 무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자, 맹상훈 선수가 또 위험할 때 또 하나 해주는데 파울이 되었습니다. 정현 선수인가요? 아, 김국찬 선수가 파울이 4개가 됐습니다. 자, 김국찬 파울 4개. 지금 고동현 선수를 제외한 멤버 전원이 파울 3개 이상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쿼터가 아직 남은 시간이 7분 43초거든요. 파울 관리 잘해야겠죠? 이어 반면에 개성훈은 지금 박인태 선수 파울 1개밖에 범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인태에게 볼을 집중하는 것도 네, 개성구로서는 필요한 상황이죠. 분명히 지금 박인태 선수의 하드웨어를 막아낼 선수가 용산에 없거든요.
근데 박인태 선수한테 볼을 넘겨줄 수 있는 선수도 또 없어요. 그렇죠. 박인태 선수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용산이 경목 지금 약간 치명적이에요. 자, 다시 한번 포지션이 넘어가고요. 개성도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자, 남은 시간 7분 42초. 다시 개성도의 공격. 박인태 잡고요. 자, 이민수. 좀 적극적으로 박인태가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자, 지금은 공격을 주저하고 있고요. 자, 최승욱. 돌파 후에 폭점프 슛인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걸어온 최승욱. 지금도 무리하기보다는 좀 확실한 찬스를 노려야죠. 네, 움직이면서 찬스를 잡도록 해야 되는데 드리블이 너무 길었어요. 자, 줄곧 찾고 있습니다. 맹상훈. 아, 너무 끌었어요. 자, 단독 속공. 아하, 네, 용산구 한원철 선수 레이업으로 61-54. 자, 오히려 좋은 기회를 기성과 날렸습니다. 고민이 너무 길었어요. 네. 자, 타이라인을 쳐하고 있는데요. 자, 개성구 선수도 좀 많이 허탈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네. 자, 최승욱 선수 점프슛이 아쉽고, 저는 이 점프슛 자체보다는 드리블 자체가 좀 아쉽네요. 아, 지금 대강종에 대한 질문이 네. 올라오셨는데요. 대강종은 사실상 해체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은 복잡해질 것 같네요. 네, 하지만 그 뭐 박상관 코치를 비롯해서 이 농구인 대강 출신 농구인이 좀 뭉쳤다는 얘기를 들리고 있어요. 네. 네. 아, 이미영 사건이 본질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해체 과정에서 학교장과 학부모와 뭐 이런 갈등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영 선수에 대한 부분은 신정석 코치와 이제 전 연세대학교 코치였던 김승관 코치가 만나서 충분히 대화해서 해결이 됐고요. 그에 대해서 김승관 코치가 정식으로 신정석 코치한테 사과를 해서 지금은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다행이네요. 사실 팀이 없애기 쉬운데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팀을 없애는 분들이 농구인들이 아니라 그냥 교육자라는 데가 있죠. 네. 이 학교 체육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또 그런 부분을 농구인들이 큰 힘을 못 안 된다는 게 또 아쉽고 말이죠. 자, 61-54 남은 시간 6분 56초. 자, 최승욱. 자, 맹상훈. 자, 최승욱 잡았습니다. 이번엔 좀 안쪽에서 잡았어요. 포스터 빼줬습니다. 던져야죠.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다시 4점 차로 좁혀지네요. 네. 자, 서성훈 선수 외곽슛 들어가면서 61-57 개성고가 아주 필요할 때 도움 받았습니다. 정사비 놀라지 말아야죠. 네. 자, 허은 피었는데요. 아하, 역시 던지네요. 역시 허은이네요. 네,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바로 던지는 허은. 자, 64-57 다시 점차 들어놓고 있는 용산고입니다. 자, 맹상훈. 자, 박인태 스크린 받고요. 자, 정우영 수비 좋습니다. 걸렸네요. 무리한 공격이었죠. 네. 네. 지금은 이 정우영 선수 사이드 스텝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맹상훈 선수도 한번 실패를 했다면 다른 기회를 봐야 되네. 본인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미스로 이어지네요. 결론은 드리블 시간이 줄어야 됩니다. 네, 패스가 많아져야 되고요. 아마추어 지도자들은 드리블 오래 치는 선수를 보기 좋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에 많은 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 크로스오버 드리블을 화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망치는 크로스오버 드리블을 화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패스를 자기 거를 하다가 네. 줄 데가 없으니까 패스를 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정의원. 역시 정의원 좋은 선수네요. 오늘은 분명한 게 허은 선수보다 정의원 선수가 필요할 때 더 빛나고 있습니다. 전반에 허은이 공격을 이끌었다면 후반은 완전히 정의원 페이스네요. 그렇습니다. 자, 시간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허은 좀 멍거린데요. 아, 들어갔어요.
자, 10점 차인데요. 좀 먼 거리였습니다. 허훈 선수가 이번 대회에 들어서 총, 3점을 5개밖에 얻지 못했는데. 네. 제 중계진이 오늘은 정의하는 날이다 말하니까 허훈 선수가 또 바로 답변을 해주네요. 네. 허훈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정말 3점 슛 야투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딱 두 경기 필요할 때 경북과 그렇죠. 경기 전에 몰아냈네요. 저 아버지인 허재 감독처럼 뜬금없이 좀 먼 거리인데 던지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들어가니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아하, 이렇게 되면 허재 선수가 파울이 4개가 되거든요. 서성호 선수와 매치업 중인데 근데 지금과 같은 파울은 네,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서성호 선수 비워놓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따라가서 좀 안타까운 길목만 잡아도 되는 상황인데 일단 저런 부분이 좀 이제 허우 선수가 또 경험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서성호 선수가 4쿼터에 알토랑 같은 득점을 좀 해주네요. 자, 아직까지 추격 4점권에 있습니다. 67대 59. 9점 차이라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상구 선수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허훈. 자, 다시 허훈이 뿌렸고요. 자, 정의원. 다시 허훈. 치고 들어갑니다. 아하, 허훈 왔습니다. 자, 맹상훈. 자, 두 가드가 똑같은 방식으로 실수를 하나 주고 갔습니다. 자, 네. 다시 10점 차. 맹상호 선수 선택이 약간 아쉬웠어요. 옆에 최승 선수가 있었는데. 네. 자, 최승 나와서 볼 잡아주고 있고요. 던져보는데요. 아하, 네. 2점이었죠? 그렇습니다. 69대 61. 자, 약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정의원. 다시 고정현에게. 자, 고정현 한 템포 죽이고요. 차명의 경기를 풀어가야겠죠. 빼주고요. 다시 한번 던져보는데요. 자, 리바운드 살려내는 윤상구. 자, 이렇게 되면. 네, 개성구가 급해지는 거죠. 상호 용산부에게 이제 유리하게 올라가겠죠. 아주 귀중할 때 터진 정의현 선수와 허훈 선수 쌍포의 활력이 컸습니다. 던져야죠. 아, 던졌어야죠. 네. 허훈 선수 파울을 치고. 네. 아하, 지금은 좀 뜻밖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허훈 선수가 오반칙입니다. 자, 지금 이제 자율 코치도 많이 확인을 하고 있고.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지금 이제 허훈 선수가 맹상호 선수가 앞에 나가는 과정에서 허훈 선수 팔꿈치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율 코치는 지금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근데 이제 윤경현 심판은 뭐 부딪혔다. 내 눈으로 봤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내가 봤어. 네. 자, 용산구와 개성구 69대 61, 8점 앞선 상황. 남은 시간 3분 11초인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허훈 선수가 퇴장을 당한 것인데요. 자, 용산구 입장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개성구로서는 청금 같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개성구의 압박 수비가, 고교 농구에서도 알아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때로 인단하는 선수가 이제 부족하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려서 인터셉트, 속공 뭐 이런 찬스들을 노린다면 뭐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용산군의 리브군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빠져나가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자, 용산군의 위기입니다. 자, 현재 지금 코트에는 한주영 선수가 이제 허훈 선수 자리를 대신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골밑만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인가요? 자, 일단 지금 파울은 자유투는 테크니컬 파울인가요? 아, 지금은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죠?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무도 없길래. 네. 요즘에는 일구 던질 때 이렇게 의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북한 경기를 볼 때 저런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이제 서지도 않는 거죠. 자, 예상대로 개성공과 압박 수비를 하는데요. 역시. 아, 성공했어요. 자, 69대 63. 급하게 갈 필요는 없는데요. 와, 들어갔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석점 차로 좁히네요. 네. 7번 이민 선수의 3점 슛으로 69대 66. 자, 당황하는 영상인데요. 자, 정의원 빼줍니다. 자, 고동원 피었는데, 아하! 꼬 흘렸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박인트의 파울이네요. 네. 박인트 선수는 이제 겨우 두 번째 파울. 개성공 팀 파울도 두 개밖에 안 되고요. 자, 이게 바로 또 고개놓고 내려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부정을 이룰 때까지 네. 알 수 없죠. 자, 고동원 너무 끄네요. 고동원 페이드웨이.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꽂아낸 동성은 아우리야 자유투를 네. 지금 팀파울 상황이에요. 고동원 선수가 아, 지금 파울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고동원 선수는 네. 볼 뺏기고 파울하고 자유투 주고 네. 자, 참 아쉬운 파울이었어요. 장윤코치도 답답하겠어요. 지금 네. 뭐 한유정 선수를 빼자니 나머지 선수 기용할 여력이 없고 뭐 김호정 선수가 있긴 한데 너무 작은 것 때문에 지금 기용을 망설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69대 68 원포인트 게임.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개성구 다시 한번 풀코트 프레스를 붙습니다. 자, 영상구의 위기. 아, 뭔가 이겁니까? 자, 풀코트 프레스의 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개성구. 허운이 빠진 게 이렇게 크게 세게 크네요. 상대적으로 볼 핸들링이 불안한 이 다른 선수들이거든요. 자, 개성구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누가 이런 걸 예상했겠습니까? 2분 23초는 충분하거든요. 자, 게다가 팀파울은 개성구가 두 개밖에 없는 상황. 자, 개성구로서는 상당히 호재를 맞았습니다. 자, 네, 저희 중계는 펄쩍펄쩍 뜰 때까지 중계를 할 거고요. 네. 자르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정기방송이 없거든요. 지금 이 방송이 정기방송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개성구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생겼고요. 자, 장윤희 감독은 선수들에게 침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역시 선수들 다그치기보다는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약이 아닌가 싶어요. 장혁 코치도 오랜 지도자 생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다그치기보다는 이런 좀 다독이는 편이죠. 이런. 자, 허우 선수 마지막 두 번의 파울.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허우 선수의 약점은 키가 작은 거죠. 네, 결정적으로. 방인태로 밀어붙이네요. 트래블링이죠. 아하! 그럼 한 번의 기회를 놓쳤네요. 네. 자, 37분을 이기고 3분을 실 위기에 처한 용상군데요. 지금은 박인태의 트리블링으로 기사 선생했습니다. 자, 고동현 손가락 다섯 개를 들면서 정의원에게 기회를 내주려고 하는데 네. 앞에 최성욱 선수가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드리블 너무 길어요. 아하, 빼줬는데요.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살려내고 네.
한준영 선수가 리바운드를 허전했습니다. 뭐 그래도 다시 시작이죠. 네. 자, 아직까지 팀 파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민우 선수가 고등원 선수 지금 한쪽 방향을 잘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고동현 빼줬습니다. 자, 올라갈까요? 아, 흘렸어요. 들어가며. 자, 볼 돌려내고 있는 김성도. 자, 역전 찬스입니다. 역전 찬스. 명성은 들어가네요. 아, 이게 무리한 거죠. 무리한. 네. 트래블링이네요, 또 여기서. 아, 지금은 본헤드 플레이 연속이네요. 아, 아쉽네요. 이게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네. 나올 수 있는 분위기에요. 김정환 코치가 이제 분위기 정리를 위해서 타이밍을 요청하네요. 자, 맹상훈 선수의 슛이 파울을 약간 기대하고 기대면서 던진 것 같은데 약간 아쉽고. 김국찬 선수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 파울이든 파울이 아니든 간에 그, 던지겠다는 선택 자체가 약간 아쉽다는 거죠. 아쉬운 거죠. 그리고 김정환 코치도 짧고 굵게 항의하고서 바로 선수들을 다독이거든요. 네. 지금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도자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파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전문 지도자가 아, 그 시간에 차라리 나는 선수들에게 지시를 해서 오히려 공격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정석적이죠. 근데 심판도 사람인지라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자꾸 기분이 언짢아지면 오히려 불리할 것도 불리해지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자, 고등학교 감독 중에 최고령은 장일 코치가 아니고요. 신림고등학교 김인환 코치도 있고요. 뭐 김인환 코치가 박건영 SK 감독하고 뭐 동년배든가 그럴 거예요. 자, 1분 16초 남은 가운데 지난 1년 전에 고대 총장대회에서도 두 팀이 맞붙었었는데 과연 올바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1년 만에 리벤지 매치의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자, 최수욱 볼 잡고요. 자, 맹상훈. 맹상훈의 돌파에 의해서 박인태 연결인가요? 네. 아, 연결되어 갔는데요. 오하! 네! 비었던 서경호 선수가 지금 4쿼터에 3점이 2개째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선수인데요. 2점이네요, 2점. 2점이군요. 아이고, 올라. 자, 70대 69 역전된 상황. 자, 이렇게 되면 마음이 급해진 건 노상구입니다. 고등학교 드리블이 너무 길어요. 자,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올려놓을까요? 아, 김성구가 살려냈습니다. 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서성호 선수의 활약. 바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네, 시간이 없는데요. 자, 정현 선수. 아하, 네, 개성구가 계속 비어놨던 선수에게 끝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장열 코치가 만약에 김호중 선수를 투입을 했다면 한준영 선수 대신에 좀 상황이 나아졌을 법 했는데 끝까지 네. 고등 선수만 고집하다가 조금 아쉽게 되는 상황이야. 근데 또 뭐, 나머지 선수들도 패스를 받으러 나와줬어야 되는데 너무 멈춰 있었죠. 아하! 그리고, 자, 양팀 모두 타임아웃은 다 쓴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공격을 시도해야 되거든요. 자, 개성구 당연히 프레스 붙습니다. 자, 어떻게든 공격을 넘어가야 돼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아하, 점프 패스 위험했습니다. 자, 개성구 37번을 지다가 3번을 뒤집네요. 남은 시간 7.3초. 자, 김국찬 파워아웃.
자, 지금 플레이스 상황에서 점프 패스는 처음에 금기시되는 플레이인데 급하다 이렇게 결국하고 실책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72-69 상황. 진짜 우상고로서는 정말 아쉽게 보여진 상황이. 자, 허웅 선수도 지금 벤치에서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개성고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뭐 1패 한 팀이 우승할 확률이 높다면 아마 그 고개농구의 아이러니한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기게 되네요. 자, 개성고 2011년 전국체전으로 3연 참관왕을 달성했던 개성군데요. 2012년 들에서도 그 위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첫 우승이 되겠죠. 자, 마지막까지도 방심을 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공격은 막혔고요. 파울인데요. 한번 더 이미 팀 파울도 아니고요. 이제, 최성호 선수가 이번 최고 퇴장당하네. 석준호 선수 투입됐고요. 고동현, 네,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개성고가 74-69로 제 48회 쌍용기 전국 남녀 고등연구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완전 드라마인데요. 결국 2연패죠. 네,